20대에 우연히 발견된 상당한 크기의 난소호,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당장 수술을 한다? 아니면 지켜본다? 아니면 제3의 더 베스트 오브 초이스를 선택을 한다?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소혹이 크다면은 난소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난소의 기능은 배란을 하고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기능인데, 난소에 혹이 생기는 원리는 난소의 코에서부터 액체를 만드는 주머니를 점점 크게 키워가는 형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난소혹의 커짐에 따라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수술이 들어가거나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큰 상태의 혹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난소의 기능이 팍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논문을 살펴보면 AVH라고 하는 난소 나이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즉 난소가 갑자기 늙을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회복하는 데는 몇 년 정도 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난소의 혹을 교정을 하면서 난소의 기능도 젊게 유지시키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난소혹이 발견되고 나 너무 무섭고 하니까 차라리 좀 놔뒀다가 결혼하기 전에 수술하거나, 아니면은 아기 낳기 전에 뭔가 치료를 하면 어떨까요? 라는 그런 고민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성의 난소의 혹은 여성 호르몬 의존성 질환이다 보니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난소의 혹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난소의 기능이 점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할수록 난소의 기능이 더 떨어지고 더 파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조금이라도 난소가 기능이 있을 때, 그리고 난소가 좀 더 젊었을 때 이런 치료를 하면은 정상 난소로서의 복귀도 빠른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시적소에 난소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난소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시술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난소혹 발견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적절한 시점에 왔을 때 바로 경화술 등을 통해서 난소의 기능도 보존하면서 치료도 효과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